안녕하세요. 69 전령과 성경 암송.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ESV 바이블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Do you not know? 자, 여기 Do you not know?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that ear을 알지 못하느냐. 이 that이 접속사인데요. that이 보면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 데디아를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볼까요? 자, 여기. Do you not know입니다. 자, K는 모음 되고요. Do you not know? 알지 못하느냐. That you are God's temple. 템플입니다. 자, that 여기 접속사로 that 이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아, 너는 자 하나님의 성전. 자, 여기가 이제 너가 복수형으로 여기 사용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 God에다가 이게 apostrophe s를 붙이면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God 하나님의 템플 성전. 템플은 성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템플 뭐, 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템플 스테이 이렇게 해서. 그러나 템플은 뭐 사원, 뭐 교회도 되고요. 절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템플이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성당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ou are God's temple.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Do you not know? 알지 못하느냐? 다시 볼까요?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자, 두 번째 보시면요. And that God's 또 나왔죠? 자, Spirit dwells in you. 자, 두 번째 대신 자. 첫 번째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자, that도 접속사고요. 하나님의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Spirit. 자, Spirit은 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소문자로 이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dwells 하면은 살다 또는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in you 거주하는 것, 사는 것을 do you not know? 알지 못하느냐? 자, 밑에 읽어봐요.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자, 고린도전서는 First Corinthians. 자, 이거 다시 지워볼게요. 네, 여기서 이 다시 지워버렸네요. 예, Corinthians입니다. Corinthians. 3. 자, 이게 3장 16절에서 3:16입니다. 3:16. First Corinthians 3:16. 자, 다시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First Corinthians 3:16. 다시 해볼까요?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First Corinthians 3:16. 제 ESV 발음을 봤는데요. 이 말씀 반복하시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